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석사 디펜스 디시스 발표를 하게 된 산업인공지능연구실의 김규원 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이제 딥러닝을 사용해서 펑셔널한 바이오메디컬 이미징 모델리티들에서 이제 템포럴 레졸루션을 이제 향상시키는 연구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산업인공지능연구실에서 이제 아래에 써 있는 것과 같이 그 인터디시플리너리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AI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자동차와 같은 메카니컬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했고요. 또 서울성모병원과 함께 바이오매니팩처링 그리고 클리니컬 다이그노시스와 같은 연구도 진행을 했고요. 또 지금 오늘 이제 커미티로 참석을 해주신 김철웅 교수님 연구실과 이제 이미징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Functional Biomedical Imaging과 Functional Biomedical Imaging에서 Temporal Resolution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의 어플리케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광간섭 영상, 그 단층 촬영, 혈관 조영술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광음향, Computed Tomography에 관한 이제 어플리케이션 스터디를 발표를 드리고 컨클루전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functional imaging은 structural imaging과 달리 이제 인체나 어떤 living organism 내에 일어나는 physiological한 change를 visualization하는 그런 이미징 기법입니다. 여기 이제 우측 이제 좌측 하단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근데 이제 functional imaging modality에서는 spatial한 resolution과 temporal한 resolution의 trade-off가 대다수의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확인하실 수 있듯이 그래서 이제 x축이 이제 temporal resolution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y축이 spatial resolution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그 뇌 영상을 찍는 neuro imaging modality들에 대한 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temporal resolution도 좋고 spatial한 resolution도 좋은 이 영역을 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temporal resolution이 좋으면 spatial resolution이 안 좋아지고 spatial resolution이 좋으면 temporal resolution이 안 좋아지는 뭐 그런 이제 이미징 모델리티들이 많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을 하고 한 가지를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빠른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거에서는 스파셜 레졸루션을 포기를 하고요. 언더 샘플링을 함으로써 스파셜 레졸루션을 포기를 하고 아니면 스파셜 레졸루션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템포럴 레졸루션을 포기하고 영상 촬영 시간을 길게 잡아서 길게 영상을 찍고 좋은 품질의 영상을 찍어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이제 temporal resolution과 spatial resolution trade-off 문제를 딥러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프로치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이 본 연구의 취지는 temporally하게 under-sampling된 영상을 가지고 fully sampled된 영상으로 매핑을 해서 결국에는 spatial resolution과 temporal resolution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딥러닝 솔루션을 도출해내자가 이제 본 연구의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스터디로 이제 옵티컬 코어런스 토마그래피, 엔지오그래피, 혈관 조영술, OCT를 사용한 혈관 조영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오늘 커미티로 참석해주신 김철웅 교수님 연구실과 중앙대학교 최우준 교수님 연구실과 협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OCT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자면 OCT는 이제 저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low coherence interferometry에 기반을 해서 옵티컬 스캐터링에 의한 컨트라스트를 얻습니다. 그래서 subsurface imaging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옵티컬 기반이기 때문에 non-ionizing radiation이 ionizing radiation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클리니컬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안과에서 이제 안구를 찍을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프리클리니컬 스터디에서는 뉴로 이미징, 뇌를 찍는 그런 스터디들도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OCT를 기반으로 혈관 조영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줄여서 OCT angiography, OCTA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제 OCT의 이제 이미징 프린시플을 보시면 OCT는 이제 픽셀별로 3차원의 어떤 프로파일을 찍어내는데 이게 픽셀별 레스터 스캐닝을 하고요. 또 OCT angiography에서는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같은 단면을 이제 여러 번 찍어서 그 단면에 대한 이제 그 단면에서 스태틱한 티슈는 빼내고 이제 혈관 내에서는 혈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 번 단면을 찍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그 차이만 남겨내고 스태틱한 티슈는 이제 버림으로 우리가 이제 혈관에 대한 컨트라스트를 좋은 컨트라스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혈관 조영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징 이제 기법에 의해서 OCT angiography는 혈관 컨트라스트는 좋아지지만 rasterized and skinning principle과 그리고 같은 B스캔 단면 연속 촬영에 의해서 temporal resolution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느려집니다. 영상 촬영 속도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기존 딥러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선행 연구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단면 연속 단면 촬영을 이제 조금 줄이고자 예를 들어서 두 번의 단면 촬영으로 얻어진 OCT angiography 영상을 뭐 48번의 단면 촬영으로 얻어진 OCT angiography 영상으로 복원해내는 그런 B스캔 repetition number를 enhancing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고 이건 이제 rasterized and scanning principle에 의해서 이제 super resolution을 하는 거죠. 그 스캐닝 포인트들을 적게 샘플링한 영상을 가지고 스캐닝 포인트들을 많이 샘플링한 영상으로 복원해내는 super resolution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연구들은 일단 OCT angiography의 어떤 근본적인 그 temporal resolution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씩만 태클링을 했다는 점에서 좀 리미테이션이 있었고 또 이제 사용한 딥러닝 모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미 기존에 알려져 있는 다른 태스크에 사용된 그런 모델들을 가져와서 그냥 사용을 했다라는 그런 단점에 있어서 좀 더 어플리케이션 스피시픽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본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오버뷰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쪽을 보시면 데이터 애퀴지션 파트를 보시면 이제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이렇게 언더샘플링 된 B스캔 레피티션 넘버와 이제 픽셀 포인트 레스터라이즈 된 픽셀 포인트가 언더샘플링 된 영상을 결국에는 풀리 샘플드 된 영상으로 복원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거를 이제 두 단계에 거쳐서 실행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repetition number가 두 번인 영상을 repetition number가 두 번이면서 이제 undersampling 된 영상을 repetition number가 두 번이면서 fully sampled 된 영상으로 super resolution 한 단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repetition number가 두 번이면서 fully sampled 된 영상을 repetition number가 여덟 번이면서 fully sampled 된 영상으로 quality enhancement를 하는 그런 단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repetition number와 rasterized 된 픽셀 샘플링이 적은 수의 영상으로부터 fully sampled 된 영상으로 복원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acquisition을 말씀드리면 spectral domain의 OCT 시스템을 사용을 했고요. 중앙대학교 최우준 교수님께서 데이터를 취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OCT 시스템 스페시피케이션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데이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ground truth 이미지는 8번의 repetition, B-scan repetition으로 위해서 구해진 fully sampled 된 영상이 되겠고요. 이제 input으로 사용되는 이미지는 2번의 B-scan repetition number로 위해서 얻어진 이제 under sampled 된 영상인데 그 under sampling의 비율을 우리가 2배, 4배, 8배
언더샘플링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언더샘플링을 2배, 4배, 8배 한다는 것은 이제 시스템에서 실제 임플레멘테이션 했을 때 스캐닝 스텝 사이즈가 2배, 4배, 8배 된다는 말과 이제 동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은 이제 다음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프로포즈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두 단계에 의해서 영상 복원을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스퍼 레졸루션을 하는 모듈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인핸싱을 하는 모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퍼 레졸루션 각각의 모듈에서 이제 좀 차이점은 이 딥 레이어에서 어떤 커넥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모델을 구성을 해봤고요. 댄스 커넥션을 사용하는 댄스 커넥션 기반의 모델, 레지듀얼 커넥션을 사용하는 레지듀얼 커넥션 기반의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두 개의 모델군을 이제 구축을 해봤습니다. 이제 트레이닝 프로시저인데요. 이 트레이닝 방법이 이제 본 논문에서 좀 강조하고자 했던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하나의 모델 내에 두 가지의 모듈이 있고 각각의 모듈이 이제 수행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델을 한번 트레이닝을 할 때마다 매 이터레이션 마다 먼저 스퍼 레졸루션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퀄리티 인핸싱 모듈을 학습을 하고 두 개의 모듈을 이어서 엔드 투 엔드로 파인튠을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매 이터레이션 이 모델들을 학습을 시켰고요. 이제 last function으로는 그냥 기존에 사용되는 어떤 픽셀 기반의 로스, MSE 로스, MA 로스에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MS multi-scale structural similarity 로스랑 그 다음에 Fourier 도메인에서 2D FFT를 한 FMAE 로스를 추가를 해서 이제 뒤에 결과에서 보여드리겠지만 OCT 이제 OCT angiography 영상에서 중요한 좀 microvasculature에 대한 컨트레스트를 더 잘 복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붙여서 adversarial 트레이닝까지 함으로써 영상 퀄리티를 더 향상시켰다는 내용을 이제 뒤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MIP 이제 maximum intensity projection 영상은 이제 샘플별로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실험에서 사용된 샘플이 이제 21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처음에 이제 모델 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MIP가 아니라 이제 깊이 방향으로 섹셔닝 된 그 엠파스 영상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영상들을 섹셔닝 된 영상들을 사용해서 모델 비교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레지듀얼 커넥션보단 댄스 커넥션 기반의 모델이 성능이 더 좋았고요. 우리가 프로포즈한 투 스테이지 트레이닝과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까지 한 이 댄스겐, 댄스 리컨스트겐이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비교 모델로는 이제 인터폴레이션 기반의 뭐 nearest interpolation, bicubic, lanthos interpolation이 있었고요. 또 기존에 제가 아까 선행 연구 중에 하나로 소개해드린 그 스퍼 레졸루션 네트워크인 하넷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기존의 방법들보다 우리가 프로포즈한 방법이 우리가 프로포즈한 트레이닝 스트래티지로 학습을 한 방법론이 더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MIP, 즉 하나의 볼륨에 대해서 깊이 방향으로 맥시멈 인텐시티를 프로젝션한 영상으로 우리가 성능 평가를 해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댄스 리컨스트겐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2배 다운 샘플링, 4배 다운 샘플링, 8배 다운 샘플링. 이 시스템의 스캐닝 스텝 사이즈가 10 마이크로미터였기 때문에 2배 다운 샘플링의 경우는 스캐닝 스텝 사이즈가 이제 20 마이크로미터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40 마이크로미터, 80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제 20 마이크로미터까지는 굉장히 성능이 좋고요. 40 마이크로미터도 이제 심이 한 0.73 나오는 것을 봐서 성능이 어느 정도 괜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80 마이크로미터까지 내려가면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근데 80 마이크로미터의 스캐닝 스텝 사이즈면 나이퀴스트 그 이제 샘플링 티오렘에서 요구하는 샘플링 스텝 사이즈를 훨씬 더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하는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적인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제 2배 다운 샘플링 된 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 영상이 되겠고요. 8개의 단면 그리고 풀리 샘플드 된 영상 이건 이제 다운 샘플링 이제 2개의 단면 촬영 그리고 다운 샘플링 된 영상
이건 HARNET이 복원한 결과, 그리고 우리가 제안하는 Dense Recon Scan이 복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성적으로도 Dense Recon Scan이 훨씬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건 이제 좀 마이크로베스큘러 프로파일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HARNET이 베스큘러 프로파일을 이제 구분해내지 못했는데 컨트라스트 라스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서도 베스큘러 프로파일을 이제 구별을 하지 못했고 여기서 컨트라스트 라스가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Dense Recon Scan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마이크로베스큘러 프로파일이 대충 직경이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그런 프로파일들인데 이런 것들도 다 잘 구별을 해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4배, 8배 다운 샘플링 된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Dense Recon Scan이 더 우수하게 복원을 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8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샘플링 스텝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스파셜 얼라이싱이 너무 심하게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는 어쩌면 감안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은 이제 소프트웨어 온리 솔루션이라는 장점이 큰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어드밴스드한 옵티컬 장비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개선을 했다면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론은 클리니컬리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에 그냥 소프트웨어만으로 우리가 언더샘플링만 함으로써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OCT 엔지오그래피 시스템의 그 템포럴 레졸루션을 그 이제 공간 해상도에 따라서 16배에서 256배까지 개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연구는 지금 국제학술지에 투고를 했고 지금 리뷰 중에 있습니다. 리비전. 아, 네, 리비전 중에 있습니다. 네. 별로 안 내려간 것 같은데. 네네, 마이너 리비전인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나고 하는 거죠? 네, 이거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하네. 그거를. 바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기반의 광음향 컴퓨티드 토마그래피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스터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음향 이제 이미징이란 이제 옵티컬 코어런스 토마그래피는 이제 스캐터링에 기반한 컨트라스트를 얻는 반면 광음향 이미지는 이제 옵티컬 업솔션에 의한 컨트라스트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레이저 옵티컬 소스로 이제 바이오 샘플을 이렇게 이레디에이트 하면 여기서 이제 포토 어쿠스틱 웨이브가 발생하고요. 이 포토 어쿠스틱 웨이브를 얼트라사운드 트랜스듀서로 픽업하면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그 컨트라스트가 좋은 영상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포토어쿠스틱 이미징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스케일러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얼트라사운드와 같이 깊게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로스코피와 같이 얕게 찍지만 좋은 레졸루션으로 찍을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포토어쿠스틱 이미징에서 이제 그 스파셜 레졸루션에 대한 theoretical한 리밋이 있습니다. 어쿠스틱 디프랙션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이제 스파셜 레졸루션의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이제 뛰어넘고자 이제 제안된 방법론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기반의 포토어쿠스틱 이미징입니다. 이제 이 기술은 먼저 이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에서 먼저 제안이 됐다가 이제 협업하시는 이 프로젝트를 같이 협업하신 리용왕 교수님께서 이제 포토어쿠스틱 이미징에 도입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원리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포토어쿠스틱 컨트라스트가 블러드 이제 RBC 레드 블러드 셀보다 훨씬 더 좋은 이런 외부에서 주입하는 다이를 이제 바이오 샘플에 주입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컨트라스트 에이전트가 혈관 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그러면 그 이제 돌아다니는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찍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를 스파스하게 찍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 개선된 스파셜 레졸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스파르스하게 찍어버리면 이제 나이크의 샘플링 티오렘을 만족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로컬라이제이션 기반의 이미징에서 하는 방법은 같은 부위에 대해서 여러 번 찍습니다. 여러 번 찍은 다음에 이 저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들을 스포 임포즈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원하는 이제 스파셜 레졸루션도 얻을 수 있고 나이크 샘플링 디오램도 만족을 해서 스파셜 얼라이싱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그냥 원래 기존에 이제 PACT 장비로 찍은 쥐의 뇌 영상이고요. 여기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기반 PACT로 찍었을 때 쥐의 뇌 영상입니다. 그래서 스파셜 레졸루션이 훨씬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OCT 엔지오그래피와 마찬가지로 같은 부위를 연속 촬영을 해서 연속 촬영된 이미지 내에 있는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들을 로컬라이제이션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스파셜 레졸루션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템포럴 레졸루션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스파셜 레졸루션과 템포럴 레졸루션의 트레이드오프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전에 수행했던 연구와 같이 언더샘플링을 한 다음에 우리가 딥러닝을 통해서 이걸 매핑할 수 있으면 우리가 스파셜 레졸루션과 템포럴 레졸루션을 둘 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어퀴지션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사용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고요. 사용된 시스템은 이제 칼텍에 계신 리용광 교수님 연구실에서 준비를 해주셨고 데이터도 그쪽에서 이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개의 이제 regular PACT 이미지를 찍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컨트라스트가 더 높게 나오는 로컬 그 이제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들을 이렇게 우리가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겠죠. 그리고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속 촬영을 한 다음에 이걸 슈퍼임포지션 하면 이거 이렇게 댄스한 스파셜 레졸루션이 굉장히 좋은 하나의 로컬라이제이션 영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트로 사용한 거는 이제 240K의 드랍렛을 로컬라이제이션 한 영상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사용할 거는 여기서 240K의 드랍렛에서 예를 들어 32분의 1배로 드랍렛을 날려버린 그리고 28분의 1배로 날려버리고 쭉쭉쭉 해서 2분의 1배까지 드랍렛을 날려버린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그걸 임플레멘테이션 하면 촬영 시간이 더 짧아진 거겠죠. 그만큼 드랍렛을 덜 찍은 거니까요. 네, 그런 영상들을 240K 드랍렛으로 로컬라이제이션 한 영상으로 매핑하는 그런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사용된 네트워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넷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흔히 아시는 유넷 구조와 같지만 이제 컨트랙션 부분에서 쇼트 스킵 커넥션이 추가됐다는 점이 이제 좀 차별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전 연구에서 사용을 했듯이 멀티 스케일 스트럭처럴 시뮬러리티 로스를 사용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트는 240K의 드랍렛이 되겠고요. 20K의 드랍렛을 사용한 정성적인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파르스한 인풋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이제 레귤러한 PACT 영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로컬라이제이션 한 결과 이게 그라운드 트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OI 영상들을 보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이 스파르스 영상에서는 이제 너무 스파르스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뱃솔 프로파일을 잘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레귤러 영상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스파셜 레졸루션이 나오지 않고 하지만 이제 DNN 로컬라이제이션과 댄스 영상에서는 스파셜 레졸루션이 훨씬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인 프로파일을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스파르스와 레귤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의 혈관 컨트라스트를 거의 얻지 못하는 반면 우리가 제안한 딥러닝 같은 경우에서 이 부분에서 혈관 컨트라스트를 굉장히 잘 복원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파르스와 같은 경우에는 컨트라스트 로스가 굉장히 크고 레귤러 팩트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딥러닝 결과 컨트라스트를 굉장히 잘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래프에서도 이제 비슷한 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K가 아니라 다른 이제 여러 개수의 드랍플렛으로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도 이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PSNR과 멀티스케일 스트럭처럴 시뮬러리티 로스가 시뮬러리티 메저가 당연히 이제 드랍플렛 개수가 많아질수록 올라가겠죠. 하지만 7.5K에서도 0.85 이상의 MSC 매트릭과 28 이상의 PSNR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5K까지 내려가도 어느 정도 복원 성능이 괜찮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경우에서에 대해서 스파스 로컬라이제이션보다 우리 딥러닝 결과가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템포럴 레졸루션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20K에 대해서 20K계의 이제 드랍플렛을 로컬라이제이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이게 2.5분 걸렸습니다. 2.5분 걸려서 네트워크에서 이걸 연산하는 시간은 엄청 짧겠죠. 그래서 우리가 DNN을 통해서 얻은 로컬라이제이션 영상은 2.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거를 이제 풀리 240K 드랍플렛을 모두 다 로컬라이제이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로컬라이제이션 팩트 시스템의 템포럴 레졸루션을 12배 정도 증가를 시켰다는 것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해봤을 때도 이제 그래프 이 테이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 데이터로 트레이닝한 것에 대해서 요 데이터로 이밸류에이션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은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더 악화된 결과고요. 초록색은 이제 탑3 결과를 이제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악화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악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엑스트라폴레이션이기 때문에 뭐 더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 딥뉴럴 네트워크에 의해서 다른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도 개선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은 이제 OCT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온리 솔루션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PACT 시스템의 템포럴 레졸루션을 12배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스파셜 레졸루션을 얻고 DNN에 의해서 템포럴 레졸루션을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도 이제 국제 학술지에 투고를 하였습니다. 컨클루전은 결국에는 다양한 몇 가지 바이오메디컬 펑셔널 이미징 모델리티들에 대해서 데이터 기반의 어떤 템포럴 레졸루션을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컨클루전이 되겠고요. 퓨처 웍스로는 그래서 템포럴 레졸루션을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그걸로 더 이제 빠른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어떤 바이오 현상들을 관측을 할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뭐 드러그 리스폰스, 브레인 헤모다이나믹스, 뉴로널 액티비티 이런 거를 이제 관측을 할 수 있어야 더 좋은 논문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연구실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피직스 인폼드 러닝의 관점에서 이미 포메이션이 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그널을 애퀴지션하는 단계 혹은 시그널을 애퀴지션해서 처리하는 단계 이미지를 포메이션하는 단계에서 이 이미징 시스템들의 피직스를 좀 더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제너럴라이저블한 크로스 패톨로지 혹은 크로스 모델리티까지 제너럴라이저블한 그런 딥뉴럴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연구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석사 2년 동안 오늘 커미티 체어로 참석해 주신 이승철 교수님과 또 커미티 멤버로 참석해 주신 김철웅 교수님께서 잘 지도를 해주시고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셔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었고 또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산업인공지능연구실 동료분들과 또 오늘 커미티로 참석해 주신 이승철 교수님, 김철웅 교수님, 김원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디펜스 프레젠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 디펜스 아니죠? 대장님